날라농부입니다. 농약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농약. 예, 농약 중에서 후치왕. 예. 도열병약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논에만 씁니다. 논에. 논에만 쓰고 밭에는 안 씁니다. 예. 왜 밭에 안 쓰느냐? 무슨 논에 도열병약을 왜 밭에다 이거 보시면은 마늘, 양파, 흑색 썩은 균액병 이걸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돌병약이 예 후치왕은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농약이 살균제입니다. 살균제 살균제를 하면서 니그린 합성을 못하게 해요. 그래서 작물체의 노화를 방지하고 뿌리 활력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. 예. 그래서 묘목을 심을 때는 이 후추향을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다가 후추향을 좀 넣고 나서 나무를 심고 예, 이런 형태. 예. 그러고 나시면 또 혹시 옥신을 얘가 굉장히 증가시켜 가지고 뿌리 활착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. 예. 뿌리 생육이 좋아지죠. 예. 그런 역할도 하고요. 저 사이키토신인가 뭐 그런 거 있는데요. 엽록체 그 산화를 방지해요. 그래서 잎새기가 노랗게 되는 거를 예방합니다. 얘가 또. 예. 그다음에 얘가 막그 작물체가 너무 막 크는 거는 뭐 메치오닌인가 그런다고 그러는데요. 메치오닌 성분을 못 나오게 해가지고 작물체가 너무 키가 커가지고 넘어지는 거, 예, 요거를 또 방지합니다. 예. 후치향이 분명히 도열병약인데, 작물의 밭에는 꼭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. 예. 제가 뿌리 활력을 좋게 하고, 뿌리가 잘 크게 만들고, 이파리가 노래지는 것도 방지하고, 작물이 또 쓰러지는 것도 방지하기 때문에, 후치향은, 사실은, 여기 보시면은 후치왕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. 설명이 안 나왔어요. 보시면 벼도열병하고 흑색 썩은병, 균액병, 그다음에 흰날개 무늬병, 예, 균액병을 예방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뭐 여기 봐도 그런 성분 안 나왔습니다.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요거까지는 나왔습니다. 예. 맹문우병, 예, 흰날개 무늬병은 이렇게 치료한다. 뭐 이런 건 나왔지만은 그런 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논에다만 뿌리지 마시고 밭에, 예, 밭에도 좋다. 예, 밭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작물을 잘 크게 만들고 무조건 작물 심을 때 밑에 뿌리면은 살균도 되면서 뿌리 활력을 좋게 만든다. 예, 그래서 식재 전에 후추향을 꼭 뿌리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, 여러분. 예. 이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